그대의 앞에 꿇어 앉아
작곡가 슈베르트가 아무래도 이제 술과 남들이 이제 자유롭고 방탕을 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? 근데 그 다 욕해도 어느 소녀가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 주더래요. 노래가 멋져요. 멋있어요. 머리도 확 흔들렸는데도 그냥 완전 어린애가 아 파마가 너무 좋아요 막 칭찬을 드리고 아주 마음속으로 노래를 만든 게 바로 슈베르트의 마리아라는 전설이 지금도 유래되고 있습니다. 구노야도 말해도 구노야 마리아도 친구가 방금이 가서 그새 돌아가셨대잖아요. 그죠? 그리고 바로 유명한 주교님을 그리면서 만든 거 구노야 마리아 하나만 더 불러도 되죠? 네. 네, 불러드리겠습니다. 박수! 일단 밝게 불러드립니다. 많이 봐주신 김수홍 씨와 그 다음 모두에게 박수.